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그 오악과 사독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얼굴 뼈가 우뚝우뚝 이렇게 솟아 있다고 하더라도 눈, 코, 입, 즉 사독 관상 성형으로 잘 비율을 맞추게 된다면 개성 있고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또 물을 뜻하는 이 사독이, 이 사독의 기운이 전부 모이는 자리가 가장 큰 물격인 회독, 즉, 입술로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입술의 기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불행히도 우리 동양계 몽골리안 그 혈통의 그 얼굴 골격은 이 돌출입형 골격이 많아서 입술이 두꺼울 경우에 좀 흑인형 입술이 되거나, 그렇게 좀 촌스러운 입술이 돼가지고 입술을 자꾸 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술이 얇아지면 하관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술 얇아지는 법 문의드려요. 윗입술이 새부리 같아 보이고 아랫입술보다 두꺼워서 뚱해 보이는 이미지가 싫어서요. 자고 일어나면 소세지처럼 두꺼워져 있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저의 사진 첨부해 놨습니다. 입술 얇아지는 법으로 입술 축소 수술이 있던데요. 제가 약간 토끼 이빨처럼 윗니가 보이는 스타일인데 입술 축소하면 이빨이 더 보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왼쪽과 같이 입술이 두꺼운데 이빨이 보이는 경우, 입술 축소 수술로 입술 볼륨을 줄이게 되면 가뜩이나 입이 안 다물려서 오른쪽과 같이 입을 오므린 듯한 표정을 지어서 턱 끝에 호두주름이 잡히게 되는데, 입술이 얇아져서 더 오므라들게 되면 입꼬리가 내려가 뚱한 표정이 되고요. 입술 가로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코가 더 퍼져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는데요. 이 코의 그 가로폭과 입술 가로폭 그 비율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동영상을 올려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하관에서의 입술 볼륨에 대한 비율을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사진에서의 두 줄의 까만색 사이의 길이를 하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른쪽 뼈 사진에서 보게 되면 콧구멍 아래쪽부터 턱끝뼈 사이의 길이로, 이 골격 길이는 상수, 즉 콘스탄트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 사각형인 하관 길이 안에 입술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자주색 사각형에 입술이 얇아지게 되면 파란 사각형의 크기는 그대로이므로, 이 입술 위쪽에 노란 사각형의 인중이나 입술 아래쪽에 빨간색의 턱 길이가 반드시 길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인중도 길어지지 않으면서 턱도 길어지지 않고 단지 두꺼운 입술만 얇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왼쪽 노란 사각형의 인중과 빨간 사각형의 아래턱이 길어지지 않으면서 가운데 입술만 얇아지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맞닿지 않는 입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순망치한이라고 해서 이빨이 다 풍치가 되어버려서 다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 입술을 오므려서 이빨을 보호하려고 이러한 뚱한 표정과 호두주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이 까만 화살표의 길이는 상수, 즉 변함이 없는 길이이므로 오른쪽 분이 입을 다물어서 이빨을 보호하려고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턱끝 이근을 수축해서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면 턱끝 부분의 까만색 X표처럼 호두주름이 발생하겠고요. 또한 윗입술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내리는 작용이 5년,
10년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인중 피부가 늘어나면서 인중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하관의 뼈 길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인중을 줄이거나 입술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입술 가로 길이도 좁아지게 되는데 입술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은 왼쪽에 핑크색 타원과 같이 생겼는데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360도 방향으로 이 화살표 이가 향하는 방향으로 입술이 오므라들게 되면서 자주색 방향으로도 입술 폭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의 아래쪽, 특히 이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이 하관 성형이라는 그 분야가 뭐 딱히 성형외과 교과서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와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제가 20여 년 전부터 그 마이상법이나 유장상법 등의 이 관상을 공부하면서 접목하면서 이 개발한 수술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좁게 하고 얄쌍하게 그리고 입을 짤깡하게 만들면 이렇게 예쁠 것이라는 이 판타지 그러니까 상상 속의 생각으로 그렇게 입을 조그맣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하면 예쁠 것이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꽤 많은데요. 그뭐 미적 관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관 성형에서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이 뼈의 길이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뭐 사실 양악 수술로도 줄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길이는 상수다, 콘스탄트한 길이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즉, 이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가 6cm라고 할때그 입술이 얇아지게 되면은 뭐 인중 길이가 늘어나거나 턱 길이가 길어져야 되겠습니다. 인중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예쁜 여자는 드물고 또 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쁜 여자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만 입술이 이렇게 도톰해서 예쁜 여자는 많으므로 우리가 하관 비율을 생각할 때 인중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은 안 되겠고요. 턱 길이도 길어지면 안 되겠고요. 하관 길이가 콘스탄트하다, 상수다 라고 했을 때는 인중 길이, 턱 길이보다는 입술의 비율을 크게 함으로써 이 하관을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인데 바로 입술이 도톰해서 예쁜 얼굴, 예쁜 비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패키지 성형술의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 키포인트들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올려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